도봉구 방학동의 한 공터. 지난 주말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텃밭을 나눴으니까. 한 해 농사를 위한 텃밭 분양이 있는 날, 주민들은 부푼 마음으로 추첨에 참여합니다. 텃밭 당첨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텃밭 분양 받아서 하는 건 처음인데 아이들과 정성껏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쓰레기로 가득했던 빈 공터였습니다.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며 지역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 숲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처음에 모여서 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더 친하게 지내고 또 이렇게 공동체 텃밭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럼 없이 편하게 그냥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온 이곳. 그 결과 쓸모없던 공간은 주민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전 세계 혁신 사례 공모전 2위에 선정된 만큼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라는 게 서서히 인식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좋은 모범 사례가 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기름 예술 사랑방.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시간이면 이곳은 아이들의 사랑방이 됩니다. 미술 체험 비용은 한 달에 10,000원.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2년 문을 연 이곳은 이제 자립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을예술 창작소가 처음에 이제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원이 끊어지고 또 계속 갈 수 있는 고민을 저희 마술소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32개 마을예술 창작소가 있고요. 그 팀들 운영하시는 팀들이 모여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하고 망원, 릴라 이런 곳이 그 같이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는 역할들을 지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인근 중학교에서 마을 학교 수업을 열며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지원이 끊긴 후 재정적으로 자립한 주민 모임은 과반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위 계층에 대한 이제 복지 사업을 갖다가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좀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뭐 공동 육아를 한다라든지, 이런 특정 사업들이 이제 공공 지원이 끊길 경우에 이제 좀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쪽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이 그런 사업들을 자립을 하라고 이제 공공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공공 지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늘려가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는 것이 공공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희망 나눔 센터. 지역 주민들이 모여 독거 노인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반찬 배달이 있는 날인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희망 나눔 센터는 십시일반 모은 주민들의 후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엔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들이 뭉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묶여서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게 어떤 같이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탁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단체는 좀 어려운데 좀 같이 공동으로 또 이 한계강동이라는 것도 큰 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9월 창립 총회를 열며 출범한 함께 강동.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의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경제적 모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저희는 뭐 고민이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산화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뭐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들 스스로 그런 자산을 만들고요. 지역 내 그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통합해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두 분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